배터리 팬 여러분들이 기다려왔던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로 공개된 4세대 컨티넨탈 GT 스피드를 소개하겠는데요. 벤틀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일반 도로형 모델이자 궁극의 럭셔리 그랜드 투어러, 어떤 점이 특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컨티넨탈 GT와 GTC 스피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새로운 울트라 하이퍼포먼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최고 출력 782마력의 성능을 자랑하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2초 만에 도달합니다. 최고 속도는 GT가 시속 335km, GTC는 시속 285k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W12 엔진을 탑재한 컨티넨탈 GT가 가장 고성능의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4.0L V8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된 컨티넨탈 GT 스피드가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EV 모드만으로 유럽 기준 81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국내 인증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50km 정도는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용 배터리가 2열 시트 아래가 아닌 트렁크에 탑재되면서 적재 공간이 다소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성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벤틀리의 최신 액티브 쉐시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 시스템은 안티롤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오리엘 스티어링, 전제되어 LSD가 탑재가 돼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도 눈에 띄는 특징이죠. 벤틀리는 이번 모델에 1952년 R타입 컨티넨탈의 헤리티지를 담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차체는 휴식하는 맹수의 자세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강렬함과 우아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의 눈에서 영감을 받은 헤드램프의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은 긴장감과 함께 또 여유로움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컨티넨탈 모델에는 처음으로 싱글 헤드램프가 적용됐습니다. 기존 3세대까지는 두 개의 헤드램프로 구성되어 있었죠. 리어램프는 강렬한 조명이 인상적인데요. 이 부분은 용암이 흐르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내 디자인의 레이아웃은 큰 변화는 없지만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자인들이 더해진 모습인데요. 다크크롬 스펙 인테리어, 현대적인 퀼트 패턴들, 그리고 뮬리너의 다양한 개인화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00W의 네임 오디오가 들려줄 사운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신형 컨티넨탈 GT 스피드에는 30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 벤틀리 로테이팅 디스플레이까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컨티넨탈 GT 스피드와 컨버터블 모델인 GTC 스피드는요, 모두 영국 크루에 위치한 벤틀리 드림 팩토리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됩니다. 국내 시장에는 컨티넨탈 GT 스피드가 먼저 출시가 되었고, 조만간 컨버터블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개인화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뮬리너 모델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컨티넨탈 GT 스피드가 3억 4,610만원, 컨티넨탈 GT 스피드가 3억 8,020만원입니다. 4세대로 진화한 벤틀리의 궁극의 그랜드 투어러, 컨티넨탈 GT와 GTC 스피드, 고급감과 함께 성능에서도 한층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틀리의 전동화 전략이 담겨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동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